미치땅 풀콘서트 22부터 11위까지 순위입니다. 20위는 지난주 아쉬운 굿바이 무대를 선보인 방탄소년단의 Run. 들을수록 빠져드는 목소리 백예린의 우주를 건너가 19위. 매력이 한층 돋보이는 날이죠. 도도한 23 아이유가 18위. 17위는 사랑스러운 소녀들의 힐링 파워 러블리즈의 아침. 랩도 노래도 못하는 게 없는 윤미래의 사랑이 맞을 거야가 16위. 15위는 가슴이 뻥 뚫리는 청량함이 미친 태연의 아이. 건강하고 생기발랄한 여자친구의 오늘부터 우리놈이 14위. 13위는 핫한 두 남자가 만났죠. 자이언트와 함께한 지코의 유레카. 식을 줄 모르는 인기 이해란의 100세 인생이 12위. 2015년 최고의 국민가요를 차지한 임창정의 또다시 사랑이 이번주 11위를 차지했습니다. 뮤직뱅크 K-차트. 뮤직뱅크 K-차트 12위부터 3위까지 순위입니다. 우리 모두 디스코의 세계로 싸이의 나팔바지가 10위. K-차트에 새롭게 진입한 김나영의 어땠을까가 이번주 9위. 8위는 Up Up 이번주도 두계단 상승 트와이스의 우아하게. 아이린씨 이 노래만 들으면 춤추고 싶죠. 흥폭발 싸이의 데리가 7위. 6위는 올 한해도 대박예감 물씬 아이콘의 취향저격. 역시 터보 복고 열풍을 한층 더 뜨겁게 만든 다시가 5위. 4위는 마음을 녹이는 따뜻한 멜로디 엑소의 Sing For You. 이 노래로 하루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리의 또 하루가 이번 주 3위를 차지했습니다. 1월 셋째 주 K-차트 1위 후보입니다. 수지 백현의 Dream. 케이윌의 미가면 로맨스. 과연 이번 주 K-차트 1위는? 디지털 음원 점수, 시청자 선호 점수, 방송의 수점수, 음반 점수. 그렇다면 과연 1위의 주인공은? 네, 수지 백현.